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산에 왔는데 지금 이쪽에 조금 희귀한 카멜레온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어요. 보여주신 애들은 얘네가 어떤 종이죠? 얘네가 호넬리 카멜레온. 호넬리 카멜레온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가 암컷 아기들 낳은, 알 낳은 애라고 하시고요. 이 친구가 수컷, 그러니까 아빠 부계체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만 보면은 베일드랑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번만 꺼내주시겠어요? 지금 요 사이즈가 성체 사이즈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만 보면은 베일드랑 큰 차이는 없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질감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애 발색면에서도, 그리고 애들 생긴 것도 머리 쪽에 있는 뿔도 보면은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껍습니다. 애가 잘 키우셔서 그런 거 같아요. 잘 먹어줘가지고 잘 크네요. 이게 동일 사이즈 베일드들은 다리가 되게 얇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 보면 되게 두꺼워요. 이 종 자체가 그런 건지 잘 키우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호넬리 카멜레온 성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호넬리 카멜레온이 코 쪽에 네, 뿔 같은 게 살짝 올라와 있는데 네. 저희 집에가 없네요. 그게. 네. 원래는 그 살짝 위로 해가지고 뿔이 나 있다고 해요. 좀 소심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얘 성격은 그래도 사람 막 피하거나 그러진 않는가 보네요. 네, 뭐 그러진 않아요. 눈치는 물론 카멜레온이다 보니까 보는데 확실히 베일드랑은 뭔가 느낌이 달라요. 화려한 면에서는 베일드가 조금 더 우위이긴 한데 얘가 그냥 잘생긴 거 면에서는 얘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거든요. 이 친구 있고요. 새끼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진짜 조그맣다. 이게 성체 사이즈 애들이 작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베이비 나오게 되면은 되게 작게 되거든요. 지금 베일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가 난태생이에요. 아, 난태생이에요? 네. 알은 안 낳나요? 네. 오, 그건 저 아예 몰랐어요. 원래 카멜레온이 난태생도 있는. 얘네 이런 케냐산 애들은 네네. 온도습도 때문에 난태생으로 네.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막 많이 낳거나 그러진 않은가 보네요. 네, 많이 낳진 않고. 보시면은 조그마가지고 귀뚜라미는 못 먹고 피네드 정도, 아 피네드나 아니면 초파리 정도. 네, 초파리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근데 또 애기다 보니까 조심스러워가지고. 아, 진짜 조그맣다. 어릴 때는 저렇게 무늬가 있네요. 저 정도로 발색이 나오기도 하고 네.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좀 반복되는 거. 아, 애들마다 그리고 좀 다르고. 그럼 얘네 원래 기본적인 최대 발색 색깔이 약간 거무튀튀한 초록색 정도인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살짝 초록 색깔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다리 쪽에 살짝씩 있네요. 네, 바디랑 아마 성체가 될 때까지 색은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조그마하긴 하네요. 제가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애들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옛날에 피그미 어린 거 한번 봤었어가지고 봤었는데 와, 이렇게 또 작은 애가 있네요. 지금 얘네 말고도 카멜레온들은 많이 키우시는 거죠? 네, 지금 잭슨이랑 펜서랑 베일드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보시면 한쪽 벽면이 다 사육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멜레온을 좀 많이 키우시는 분인데 빅잭슨인가요? 네, 얘가 빅잭슨 수컷이에요. 와, 확실히 잭슨, 빅잭슨이 좀 크긴 크네요. 네. 아, 제가 카멜레온들 중에서는 파슨이랑 잭슨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 뿔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빅잭슨이랑 레인보우 잭슨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그냥 발색 좀 크기랑 발색 발색이랑 일단은 레인보우 잭슨은 암컷은 뿔이 있고 네. 빅잭슨 암컷은 뿔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암컷들도 뿔이 있나요? 레인보우는 있는데 빅잭슨 애들은 없어요. 아, 아니 보시면은 식물들 저렇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아 밑에가 거의 그냥 아예 화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멜레온 세팅을 해주셨고, 얘네들도 혹시 산란 계획이 있으실까요? 계획은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쵸, 때가 맞아야 하는 거긴 하죠. 펜서는 아직 어린데 내가 펜서 노지보라. 노지보라요? 노지보라하라고 약간 보라. 흰색 바탕이 되는 아이예요. 아, 색깔 올라오면 하얀색이 돼요? 네. 여기 펜서 카멜레온이 로컬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펜서 카멜레온들을 보면 헷갈려 죽겠어요. 매장에도 안빌로비에 있는데 걔네들이랑 다른 애들이랑 또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 그냥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얘네들은 성체인가요? 네, 성체인데 사람을 안 좋아해서. 아, 사람 싫어해요? 네. 아, 저기 이파리 밑에 조그맣게 있는 거. 아, 사람을
싫어하는 친구는 굳이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이 반응 한번 보여주신다 하셔서. 아 얘네는 진짜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폭발이들은 자 벌레 같은 뭐 바퀴벌레도 저는 맨손으로 잡고 그러는데 아 이거 돼지들 보면은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초파리가 큰 걸 먹네요 얘네. 아 누가요? 새끼들이요? 네 새끼들이요. 아 네 또 작은 초파리는 안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네 큰 초파리만 먹고. 아 이게 핀헤드는 잘 안 먹는다 하셔가지고 아직 엄청 조그만 거 먹는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큰 걸 먹네. 안 먹을 가능성이 커. 이제 미리 오늘 오전쯤에 밥을 먹었다 해가지고 내일 좀 배부른 상태라고 하시네요. 초파리가 잘 도망다니네요. 밑으로 해가지고 안 보이는 쪽에서 그냥. 안 돼, 가려졌어. 어, 여기도 한 마리 있었네요? 네. 아. 이제 아마 안 먹을 것 같고요. 네. 잘 먹는 친구들 있는. 잘라가지고 망고 네. 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카멜레온들은 종류 불문하고 환기가 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잘라서 망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얘는 자고 있네요. 원래 색깔이 이런가요? 이 친구들은 이제 스팟 밑에 있었어가지고 네. 검은색이 제일 열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색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 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이쁘네요. 검은. 아, 예, 되게 이쁘다. 딱히 관심은 없네. 배불러가지고. 아침에 한번 먹어요. 아침. 지금 또 잘 때다 보니까. 이야 사냥을 잘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아 방금 저 혀 늘어난 거 봤어요. 그래도 카멜레온은 카멜레온이네요. 얘가 여기 대빵인가요? 누구요? 지금 방금 실패한 친구. 아 아니요. 지금 이 친구들이 오전에 밥을 이미 다 먹은 상태라고 해가지고 배가 부르대요. 그래서 아까 얘는 한번 시도하긴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밥 먹는 건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이거 넣어두면은 내일 오전에 먹겠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안 먹을 줄 알고 영상을 껐는데 제가 사냥을 했어요 또. 진짜 화냈는데. 카멜레온 키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원래 옛날에 키웠었는데 네네. 다시 시작한 게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늘려 가신 거예요? 네. 1년 만에. 네. 근데 원래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든 다시 하시는 분들이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마리 드리기 시작하면 이뻐가지고 더 드리게 되고. 그래서 얘네 그러면 성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똑같이 다른 카멜레온 포츠 1년 정도면 성체가 된다고. 아 그렇게 느리지는 또 않네요. 네. 일단 지금 카멜레온 조금 귀한 아이들 후넬리 맞죠? 네 후넬리. 어, 이름이 후넬리 애들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한번 용산에 방문해서 어, 떨어졌어.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은 애기들인데 얘네들도 금방 큰다고 하고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쪼꼬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초점이 안 맞아서 아쉽게도 사냥 영상은 어, 얘 계속 먹을 것 같은데 얘.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